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우리 기생충, 제가 최근에도 먹었던 연어에서도 고래해충이 나오긴 했었는데 저는 다행히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여러분들이 흔하게 잡아서 먹는 음식 중에서 어떤 것들일까 생각하다가 바로 가재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가재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재도 기생충이 있습니다. 바로 디스토마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들은 흡충이라고 해가지고 간에 붙으면 간디스토마가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치료제도 없고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직접 가재를 잡아다가 기생충이 있는지 직접 보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 없애는지, 그리고 만약에 잡아서 먹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생충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 클릭!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재 채집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오늘 도움 주실 분은 바로 채니 아빠, 우리 형님이랑 그리고 저기에 허덕방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 아, 자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좀 많이 채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가재들을 잡는 이유는 말 그대로 기생충을 만나보고 그 기생충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 오자마자 잡았어요. 안녕. 애기네요, 애기. 네,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일 겁니다. 이 작은 친구들은 잘 안 보이고요. 우선은 잡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또 나왔어요? 오, 꼬꼬마이들 엄청 많이 나오네? 와, 좀 큰 애다. 와우. 오. 좋습니다. 아, 이런데 들치면은 가재가 나오는데요. 와, 여기 엽새우랑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와, 또 잡았어요? 와, 제 눈엔 안 보이죠? 만약에 연가시 안 나오면은 제가 가재 기생충 떼드릴게요. 그래서 먹으라고. 먹어요? 네. 아, 기생충을? 네. 내가 오늘 너희들을 지켜주려고 왔는데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나저나 이 친구들은 7세에 살지만서도 이제 자연에는 이제 기생충들이 굉장히 자연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재들이 조금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오늘 제가 직접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이야. 뭐 하세요? 가재 고문이요. 부르님 고문할 수는 없잖아요. 어? 무서워라? 뭐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인데. 형을 형의 머리를 떼버릴 수는 없잖아. 그 있잖아요 그거. 김종국님? 맞아요. 오자마자 우리 채니 아빠 형님께서 지금 둘, 넷, 여섯 마리를 혼자서 다 잡으셨네요. 여기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좀 대물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 데를 쏙 들면 이쪽에 좀 느낌 좋거든요. 가재다 가재. 잘했어요? 아, 보지 마. 크다 크다. 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아마 가재가 기생충을 좀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제가 뭐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뭐 키우려고 가져가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우, 빵님께서도 잡으셨어요. 우리 연가시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연가시 전문이죠 제가.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야 이게 바로 보이네. 여기 보시면은 가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야, 잡았습니다. 오호. 이야, 이 가재 또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보이시죠? 이야, 잡았다. 휴. 지금 우선은 그나마 큰 가재를 한번 볼게요. 여기 외관상으로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와. 내 물 다 들어갔다. 이거 장어 필요가 없네. 와우. 그냥 이제 그만 잡아도 되겠는데요? 와. 이게 한 10분? 15분 만에 이만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여기서 이제 기생충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 저 왜 들어간 거죠, 물에? 어, 여기 새끼도 있네. 자, 여기 사이 있거든요. 어, 보이시죠?
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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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차. 어유, 오케이. 1타 2피. 오, 뭐야. 오, 여기 큰 거 있다. 오, 뭐야. 이제 그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몇 마리만 확인해서 기생충이 있는 친구들을 이제 해수욕, 그러니까 소금물에 넣어가지고 살짝 쌈투어 편성에 의해서 기생충을 제거할 겁니다. 가재는 진짜 단시간에 진짜 최고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큰 친구들도 있고 작은 친구들도 있는데, 작은 친구들은 보통 소금물에 넣게 되면은 약간 쇼크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개체들로 선별 해가지고 한번 한 다음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큰 친구를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가 그나마 지금 현재 잡은 것 중에서는 제일 큰데요. 오, 야, 이게 보면은 뻘도 굉장히 묻어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이 민물가재, 계곡에서 많이 잡아다가 드시잖아요. 라면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물론 굉장히 깔끔하게 씻고 끓여 먹으면은 먹을 순 있지만서도 굳이 기생충을 같이 먹기에는 조금 불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친구를 육안으로 유심히 봤는데 이 친구는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근데 물론 이 친구들은 아가미 쪽이나 이 속안에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청정 지역인가? 와, 기생충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여기 한 20마리는 좋게 20마리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큰 친구부터 해가지고 작은 친구 뭐 여러 마리 해가지고 봤는데 진짜 안 보입니다. 연가시래. 기생충 자체가 안 보이는데요. 뭐 대부분은 내부 쪽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지금 외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근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생충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 기생충들은 보통 소금욕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산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펜벤다졸이나 알벤다졸, 뭐 강아지 구충제나 사람 구충제로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가재들한테 조금 치명타를 줄 수가 있어서 조금의 소금욕으로도 제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친구들이 안 보여서 너무나도 아쉽네요. 근데 여기가 너무 청정구역이에요. 야, 이게 꺼내서 봐서 그런지 우선 작은 아이들은 대부분 풀어주고 큰 친구들 몇 마리만 들고 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잡았던데 군데군데 풀어줄게요. 여러분들 참고로 살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잡은 친구들 중에서 그나마 큰 친구들을 추려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기생충 제거를 하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천일염을 조금 탔어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부어줍니다. 근데 작은 개체들은 이 소금욕 같은 거를 하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너무 길게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재 체내에 있는 이제 수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얘네한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짧게 5분, 길면 10분까지 해주는데요. 얘네들은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도 이제 기생충들의 이제 몸에 있는 체내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부풀어가지고 걔네들은 다 죽습니다. 그 후에 풀어주거나 사육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처음에만 보통 하면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토종가재들은 디스토마가 중간 숙주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생으로 먹다던가 덜 익혀진 가재를 섭취하시게 되면은 이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들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영상을 이쪽 저쪽 보다 보니까 좀 굉장히 극혐이더라고요. 보통은 가재들이 제일 많이 기생충이 붙어있는 부분은 집게랑 여기 입부분인데요. 입부분에는 이제 기생충들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기생충인가? 오, 이거 기생충 있네. 어디요, 어디요? 여기 사이 겨드랑이 아니에요? 털이에요, 털. 겨털. 겨털 맞는 것 같습니다. 겨털.